7미터가 넘는 밍크 고래가 오늘 새벽 양양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양양 동산항 동쪽 4km 바다에서 길이 7.6m, 둘레 3.9m의 밍크 고래가 자만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을 하러 나간 조모 씨가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밍크 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에 유통허가를 거쳐 7,800만 원에 팔렸습니다.